엄마야,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네? 엄마,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네? 안 돼. 아, 저희가 진짜 잘 키울게요. 제발요. 안 돼. 제발요. 저 키울 수 있어요. 눈물 연기해도 소용없어. 아, 내 친구 현동이는 고양이 있고, 내 짝꿍도 고양이 있고, 다른 집 애들도 전부 다 고양이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고양이. 안 돼. 엄마, 이 귀여운 고양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래도 정말 고양이 안 키우실 생각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그래도 당신이 사람이야? 어? 엄마 뗀 소리야! 그냥 다르치게! 냥! 엄마가 왜 고양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 그건 말이야. 엄마가 심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대. 고양이 털 때문에 콧물 기침을 다 하신다나 봐. 숨도 쉬기 힘들다고 하시던데. 그렇구나. 하지만 나 고양이 키우고 싶어. 내가 진짜 예뻐해 줄 수 있는데. 아유, 포기해. 내 얼굴 안 보여? 역시 그래야겠지. 나 그러면 친구 집 가서 고양이 보러 갔다 올게. 그래. 난 아쉬운 대로 고양이랑 뽀뽀랑 해야겠다. 안녕, 고양아. 안녕. 야, 요루루, 너 또 고양이 보러 왔어? 우리 집은 고양이 못 키우잖아. 그래서 귀여운 뽀끼 보러 왔지. 그래, 그럼 나 대신 밥도 좀 주고 좀 놀아줘라. 너무 귀찮아서 말이야. 알았어, 귀여워 고양이. 와, 요루루, 벌써 저녁이네. 다음에 또 놀러와. 아, 알았어, 고양이랑 진짜 재밌게 잘 놀았어. 또 보러 올게. 그래, 뽀끼도 너 좋아하더라. 조심히 가. 안녕. 고양이랑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됐네.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다. 하지만 엄마가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고양이 소리? 어? 검정색 고양이네? 뭐야, 너 아직 아기 같은데 이런데 왜 혼자 있니? 누가 날 버린 거야? 상자랑 묶여있는 거 보니까 그런 모양이네. 가여워라.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지만 우리 엄마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미안해. 나중에 보자. 얘랑 뭐 하겠다.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그냥 가. 이리 와. 어쩔 수 없다. 너를 몰래라도 데려가야겠어. 이리 와. 우리 엄마가 네 존재를 알면 쫓겨나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만 숨어 지내자. 차가운 길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그래도 창고방이 더 나을 테니까. 이름은 안 정해줬네. 검은색 고양이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래, 네로가 좋겠다. 네로야, 잘 지내보자. 야, 요루루, 뭐해? 야, 그거 고양이잖아. 아, 오빠, 쉿. 고양이. 조용히 해. 엄마한테 느끼면 어쩌려고 그래. 너 너무 귀엽다. 뽀뽀 한번 해주고 싶네. 야, 그런데 대체 어쩌려고 그래? 아니,
아기 보러 오는데 불쌍한 아기 고양이가 상대에서 울고 있잖아.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데려왔어. 에이, 그래도 엄마가 알면 어떡하려 그래? 너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내 얼굴처럼. 그래도 여기 창고방이고 엄마가 여기 막 한 달에 한 번 올라올까 말까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숨어 지내면 엄마도 모를 거야. 그렇지 내로야? 엄마한테 혼나도 난 모르는 일이야. 난 이 고양이 키우는 거 진짜 절대 반대. 오케이? 아 맘대로 해. 나 혼자 키울 거야. 아유 바보 바보. 네로야 네로, 넌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이 오빠가 평생 널 지켜줄게. 오 귀여워 귀여워. 근질근질해. 왜 이렇게? 얘들아 다 자니? 아, 다 자고 있네. 아우 뭐야, 왜 이렇게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오지? 아 마치 고양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아 요즘 몸이 안 좋나? 아 진짜 죽겠네. 야 안 되겠어. 여기에 네로를 두면 들키니까 다시 창고방에 넣어두자.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어이 근데 눈이 안 떠져. 빨리 나와 네올 네로야. 네로야 일로와. 네로야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야옹 야옹. 네로? 네로야! 무슨 일? 무슨 일이야? 아니 네로가 이상해. 에? 뭐가? 아니 밤늦게 네로가 막 울길래 창고방에 들어갔는데 촛불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서 있었어. 엄청 이상했다고. 뭐? 혹시 네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괴물 같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왜? 근데 생각해보니까 캣툰캣도 검정색이었는데. 캣툰캣? 그게 뭐야? 몸을 자유자재로 바꾼 후 캣툰캣이라는 괴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모습으로 위장했어. 가정집에서 사람을 해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집에 그 괴물이 있다는 거야? 어떡해? 그래도 그런 거 실제로 없다고. 같이 한번 가볼게. 빨리 가보자. 네로스. 네로야? 어? 아, 뭐야 멀쩡하네. 아니 네가 잠자는 동안 잘못 본 거 아니야? 에? 아니야 분명. 오빠 뒤를 봐. 아니 뭔데 그래. 카툰캣인데? 그래! 카툰캣이잖아! 우와! 너도 날 버릴 거지! 살려주세요! 꿈이었잖아. 뭐야? 꿈이었어? 어? 야, 너도 꿈꿨어? 오빠도? 진짜. 얘들아. 니네가 혹시 고양이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창고에 검정색 고양이가 있었으려는데.
엄마 미안해.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이, 엄마는 못 키운다니까 알레르기 때문에. 아, 내가 옆집 아줌마가 키우고 싶다고 하셔서 안타깝지만 고양이 드릴 거니까 절대 쓰지 말았어. 네. 어, 이상하네. 애들이 분명히 뗐을 줄 알았는데. 아우, 잘 키워주세요. 아우, 이름은 네로예요. 아우, 제가 알레르기만 아니었으면 키우는 건데. 아우, 잘 부탁드려요.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귀엽네. 네로야, 잘 가. 유르르, 근데 너무 생생했지? 어, 무서워. 아줌마도 날 버릴 거지.